우리 엄마 사주가 되게 고달프다. 힘들다.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끌어안아야 되고, 저것도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아주 눈, 코, 뜰새 없이 바빠, 하루가. 그리고 여지껏 엄마가 60년 넘게 사시면서 난늘 바빴어. 왜? 내손 닿아야지만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고, 도대체가 인간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다 끄덕끄덕하지 말고 네네 이렇게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주시면 맞아. 되고 인간들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선 나만 똑똑하고 나 하나만 생각이 똑바른 것 같아. 그냥 아주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도 급하고 욕심도 우리 엄마가 많아. 왜? 모든 걸 내가 내 수전으로 다 이렇게 끌어안아야겠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버겁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 혼자 너무 바빠. 그냥 바쁘다 바쁘다 소리 나오고. 그치만 우리 엄마가 누구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래. 나 하나 내 자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누구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으셨다고 그러고. 내가 질러놨으니. 내가 저질러 놨으니 그래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끌어안았어. 자꾸 끌어안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30살 넘고 이제 다 마흔 다가 가까이 오다 보니 엄마가 이제 무서움증이 생겼네. 왜? 나도 나이를 먹고 나도 늙고 너는 큰게 아니라 이제 너도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나 너네들을 책임질 수가 없겠다라는 순간의 무서움 때문에 엄마가 생각이 너무 많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너네들이 조금 같이 읽어가주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도 있어, 사실. 같이 도우면서 니네가 딴 데서 뭔가를 못하면 내 나한테 와서라도 내가 하는 일이라도 너네가 내가 갈고 닦아놨으니 이거라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제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데 왜안 따라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겉으로만 자꾸 알았어, 해놓고 안 따라와 준대. 그래서 맞아. 엄마가 짜증이 나, 지금. 왜? 나도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 몸이 아파. 근데 젊은 니네들이 해가지고, 아니, 뭐, 새롭게 개척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요동안 해왔던 거, 그것만 유지하라고 가는 것도 너넨 그렇게 어렵니? 아, 속 답답해 죽어. 아주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니까, 내가, 우리 자손들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물려줘도 되겠느냐? 엄마가 그 궁금해서 오셨지?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엄마 성격대로 억척같이 끌고 오셨던 사업이라던가 영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지. 저분들은 솔직히 맞아. 겉멋만 들었어. 말만 겁나 잘해. 청산유수고 본인들이 교수야.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입으로만 떠드네. 어떡하면 좋을까? 그치만 또 저들이 다른 곳에 가서 내 거를 가지고 발의를 하면서 살 수는 또 없노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무 멋들어지게 살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 왜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이 높은 자손들로 자라와준 거는 너무 고마워. 그쵸? 어디 꿀리고 막 찌그러져갖고 맨날 울고 이러지는 않잖아. 그치만 또한 엄마가 어떻게 보면 버릇을 잘못 들인 것도 사실이다. 내가 조금 애들을 강하게 키울 걸, 없어 보게도 해보고 좀안 주기도 해보고 이래야 될 거를 그냥 내 자손이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해주면 되니까라고 하는 거에 모자른 거 채워주다 보니 내 자손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바보가 됐나? 생각으로 바보가 됐나 싶은가, 멍청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면에서 조금은 부족해 버렸나, 엄마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아프다던가, 혹은 엄마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어떤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맡아서는 할 거야. 근데 이제 엄마처럼 억척스럽게 끌고 가냐가 이게 관건인데, 그게 조금은 부족해요. 근데 진짜 대화 안 해보진 않으셨잖아.
타일러 보기도 하고 조건도 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준비가 다 되지 않았던 자손들이래.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진짜 내 자손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있으시면 한 2, 3년 정도는 엄마가 진짜 끼고선 정말 강하게 하고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얄짤없이 딱 잘라버려. 다 접어버리고 다 너네 이제 나 몰라. 나가 뒤지면 엄마 마음이 그래. 나 나가 뒤지면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난 모르겠다. 난내할 일이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셔야 나중에 진짜 아쉬워 봐야 본인 애들이 뭔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없이 잘난 내 남편.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뒤치다꺼리 다 하고 살았는데 본인은 너무 잘났어. 그것도 남편 버릇 잘못 들인 거야. 맞아. 어떡하겠어. 맞아. 엄마만 뼈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일궈놓은 걸로 우리 아저씨 화려하게 해준 엄마 죄야. 누구 탓할 거 없고요. 그리고 엄마도 정말 다행인 게 내가 억척스럽게 살아온 거에 맞춰서 내가 또 뒤따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족들한테 그렇게 할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 면도 있잖아. 그래, 지질이 궁상맞게 나 힘들게 사는데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살면 너무 힘드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내 그냥 전생에 제로다가 내 업보다 생각하고 내 식구들 챙기고 잘 살아온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엄마가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실 거야, 자손들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어리부리하게 결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뭔가 아 그럼 결혼해서 살면 정신이라도 차리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것 또한 엄마가 떠안아야 되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런 마음도 먹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진짜 길면 한 5년 정도는 다시 아이들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힘들게도 한번 해줬다가 약도 줬다가 또 병도 줬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무서울 게 없잖아. 우리 엄마 이겨먹으려고 하고 지들이 너무 똑똑해. 지들이 선생이고 어른이야. 어떡하면 좋아.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이만큼 성격이 급한 거야. 내가 말을 안 쉬고 지금 수없이 하잖아. 쌓인 게 많으신 거야. 이 억울함은 어디서 이렇게 토해내나? 내가 엄마 마음을 지금 읽어서 다 토해내고 있잖아. 근데 아무리 엄마도 알지, 솔직히. 딱 뭐를 해줬을 때 180도 변화, 그러니까 단번에 변할 수 있는 자손들은 아니래. 그래도 뭘 해도 내가 꿀리지 않는 그 자존감 높은 거에 엄마가 위안 삼고, 나 이겨먹지만 마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 다시 가르치셔야 될것 같아. 누구 탓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 성향과 사주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조금 아이들이 자리를 잡는 것뿐이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로 잡게 되면 낫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재물 우는 엄마는 꺾이지 않으실 거야.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좀내 이런 명예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런 거 위안 삼아서 엄마 사시래. 재미없지? 엄마 말을 못하게 했어 내가 지금. 그러게. 재미없지. 아저씨에 대한 궁합은 엄마가 그냥 여지껏 끌어안은 것처럼 끌어가지. 엄마가 버려도 이 아저씨 안 가. 이유는 안 하나요? 응. 왜? 엄마 놓으면 나 아쉽거든. 그렇죠. 왜? 본인이 할거 없어. 저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래요. 그치. 왜? 내가 이 사람을 옆에 끼고 두면 살면서 엄마가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즐겁고 뭐 돈은 못 벌어 올지언정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채워졌어야 돼.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까라고 하고 데리고 끌고 왔는데 헛짓거리만 하고 다녀 맨날. 근데 이제 와서 버리자고 보니 이 남자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본인이 나가서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 버렸단 말이야. 겉으로는 강한 척 하겠지. 아,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냐. 뭐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엄마가 버리잖아. 그럼 아직 못 가.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역전됐어. 엄마가 큰 소리 치고 사셔도 될 때야. 안 가요.
이해가셔? 안 살고 싶으니까 내가. 그치, 안 살고 싶은데 이혼하자고 해도 안갈 거라고. 딱히 이혼 소송할 만한 사유가 지금 뭐가 있어요. 있어? 뭐, 바람? 응. 응. 그걸 이제 건지셔가지고 그렇게 할지언정 아저씨 무릎 꿇고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나올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아쉬워. 무릎 꿇고 10가지 그 뭐지 각서까지 쓰고 했는데 그래.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아저씨는 엄마 손 떠나면 자기 진짜 낙동강 올려 신세거든. 소송을 해서 만약에 이기면 어쩔 수 없는 이혼이 되겠지만 아저씨가 엄마를 안 떠날 거라고. 이혼해도 안 떠나면 진짜야. 어쩌자는 거야? 그가 보니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서 내가 미쳤나 보. 이렇게 하면서 엄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만큼 아저씨가 이제 늙어서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실 거야. 그리고 진짜 이 아저씨는 엄마 놓치면 바보야. 엄마처럼 해줄 여자 없어. 없대, 없지, 누가 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하고 남자 역할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에 대한 아쉬운 걸 몰라. 오히려 억척스럽고. 막 여자 같지 않고 살갑지 않으니까 살갑게 해야 할수 있게 행동을 해야 살갑게 하지. 그렇지. 밖에서 놀고 다 놀고 지 잘났다고 다 나돌아대는데 뭐가 이쁘다고 살갑게 해. 근데 이제 와서 늙고 보니 엄마 같은 여자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왜? 밖에서는 잠깐 바람 콧바람 쐬고 들어오면 그 여자들은 끝이거든. 내가 해줘야 되거든. 여기 거 끌어와다가 여기다 해줘야 되는데 엄마처럼 나밥 새끼 밥등 따시게 이렇게 해줄 여자는 딱히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증거가 있어서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한들 이 아저씨는 엄마한테 잘못해서 무릎 꿇고 올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 안 가세요? 받아주면 안 돼. 안 받아주면 엄마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핑계 삼아서 연결고리 만들면서 아이들도 싫어해. 아니 나중에 자기가 올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들 핑계 삼아서라도 믿고 이렇게 들어오실 거다라는 말이란 뜻이야. 지금 여자 있는데 그거하고는 뭐 올해는 못 가셔요. 좀 언제는 오래 갔나? 그렇잖아. 바 언제는 오래 갔나? 바람 많이 다 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들. 미친 거지. 그치 미친 거지. 그러니까 배 미친놈의 등 짓.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베풀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진짜. 인생을 잘못 살은 거지. 그니까. 근데 그것도 엄마 어떻게 보면 복이, 한편으론 복인데,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힘들었던 거지. 그렇잖아. 돈 벌고 엄마가 안정적이게 산 거는 복인데,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누렸던 사람들의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지. 지금은 다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그치. 차라리 내가 싶고. 없이 살았으면 내가 이랬을까? 라는 생각도 드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없는 거구나, 나. 돈은. 돈이라는 건 진짜 그렇더라, 엄마. 내가 엄마보다는 정말 오래 많이 안 살았지만요. 여기 오시는 손님도 수없이 보시잖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그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사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조금 방법이 잘못된 거지, 세 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회의감 들고 되게 허무하고 막 공허하고 막 부질없고 하는 거 아는데 그것도 엄마 사주에 엄마가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도 나오니까 그냥 조금은 이제 와서 뭐라고 할 거야. 너무 오래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네 잘났다고 밖으로 나가 저렇게 하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 일단. 사는 데는 그냥 엄마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에 대한 금전의 고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대. 그러니까 엄마 그거 위안 삼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떵떵거리면서 사셔. 아셨죠?